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자 신재생 에너지주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뭐 2차 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AI가 워낙에 상승 탄력도가 좋고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HPSP는 오늘 13% 어저께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그를 이겨내는 급등세를 보여줄 정도로 조금 성장주 쪽에 대해서 어떤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계속해서 좀 모아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등 6대 핵심 기업 관련해서 민간 투자 한 550조를 하게끔 뭐 유치하겠다라고 했고 또 정부도 그에 맞춰가지고 뭐 세액 공제가 됐든 뭐 인프라 투자가 됐든 계속 지원해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55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1000조가 됐든 대형 그런 그 공장 시설이 들어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기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죠. 또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력은 어느 나라든지 다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관련해서 발전소를 엄청나게 지어야 되는데 뭐 석탄 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핵 발전소를 그 옆에다가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유럽, 미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투자는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매출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뭐 원전이냐 수소냐라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 태양광이 좀 강합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도 한 4% 정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OCI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의 강세를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풍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해상풍력 쪽으로 해서의 어떤 기대감들 또 유럽하고 미국이 풍력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면 뭐 CS베어링이라든지 뭐 CS윈드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태용 같은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그러면서 따라붙는 게 전력 인프라죠. 전기를 발전소를 아무리 좋은 걸 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끌어오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송배전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X 일렉트릭이 최근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었고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또 작은 송배전 관련된 기업들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주 성장성과 매출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시면서 앞으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해상풍력 입법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과 좀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해상풍력 관련돼서도 이제 정부에서 입법 추진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책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대 좀 소외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 반짝 강세를 보였다가 좀 소외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이제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게 이제 120조 정도 투자가 되게 되면서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데 2027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한해 전력량이 2만 1000 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전라북도가 한해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300조 규모의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전라북도가 77만 가구거든요.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 현재 SK가 이제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120조인데 300조 정도 조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한 200만 가구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가구 수가 한 400만 가구가 되는데 그러면 서울의 어떤 그 절반 정도 그러니까 서울 가구수의 절반 되는 정도였던 전력 사용량이 한 해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배 전방 관리에서 광명 전기 같은 종목들을 좀 봤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전력 대한 구축이 모두 뭐 신재생에는 저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쪽보다는 저는 해상풍력 쪽이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 거름마 수준 해상풍력 쪽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거름마 수준이고 뭐 제주도 쪽 같은 경우에도 제주 한림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이 전력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이제
지상까지 끌어올리면 해서 케이블이라든지 그리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좀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전 쪽으로 기댈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 풍력이 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좀 원전이 대신 좀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상 풍력이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좀 많이 구축이 된다라면은 이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림 해상 풍력 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2024년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주도 쪽에 사용될 예정이고 현재 울산 앞바다 쪽에 동해원이라는 이 해상풍력단지가 조성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 쪽 같은 경우도 2.1기가와트 정도 조성이 될 예정인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입법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논의가 되는데 올해 두 번째로 전력정책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 어떤 내용은 뭐냐면은 해상풍력발전법의 어떤 필요성이란지 입법화 방안이 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도 현재 중점 법안으로 해상풍력특별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당과 이견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 또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풍력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풍력터빈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S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LS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상풍력 입법화와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LS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넥스트칩을 좀 선정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좀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의미가 없죠. 앞으로에 대한 어떤 흐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적자가 나오든 흑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펩리스 쪽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DDR5라든지 이런 쪽을 볼 것이냐. 근데 저는 이런 쪽도 좋지만 계속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쪽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내연기관 차든 뭐 전기차든 상당히 좋은 그 디스플레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율주행이든 뭐든 상당히 첨단 그 제품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전기차로 갈수록 그런 수요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넥스트칩은 국내 펩리스 1세대로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미지 센서 관련돼서였던 그 매출 성장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뭐 내연기관 차도 그렇습니다만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면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멀미가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는 구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기차가 약간 그 운행에 미숙하게 된다면 가다 서다가 상당히 좀 급발진, 뭐 급정거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미를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붙는 게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의 기술력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계속 이쪽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M&A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된 어떤 반사익을 계속 수혜를 입는다라면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이 회사가 작년 상장했을 때에 한 시작가 한 15,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9,500원, 최근에 저점이 9,000원에서 9,5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매수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는 넥스트칩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PSK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PSK 저는 이제 전공정적으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전공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규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철폐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원활하게 소재 수급은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반도체 뭐 소재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전방 업체들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소재 국산화 관련된 어떤 R&D라든지 그리고 인건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런 그 절감이 된 비용들을 시설 투자라든지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이라든지 이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되는 이런 시설 투자라든지 그리고 생산량 증가, 차세대 반도체 개발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뭐 전공정 그리고 오사트 이런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품주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을 좀 했는데 어쨌든 PSK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가 됐던 시스템 반도체가 됐던 양쪽으로 매출 증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그 포토레지스트 제거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각 공정에서 제대로 이제 제거가 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다시 한번 제거하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40%가량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램이란지 낸드란지 시스템 반도체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특징적인 부분은 PSK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의 매출이 꾸준히 현재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준 한 30%가량 현재 매출 기여도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미 파운드리랑 수주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0%가량 매출이 또 오른 상황인데 아마 인텔이 아닐까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북미 쪽에 인텔까지 이제 매출처 다변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3월 17일날 16% 정도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좀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좀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9,500원에서 2만 500원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PSK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